본인 기사에 김성은 팔자 좋다라는 댓글만 보면 욱한다고. 좋은 얘긴데 이게? 아, 근데 그게 저희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드라마를 4년 쉬었잖아요. 근데 드라마를 4년 쉬었잖아요. 근데 뭐 하는 거야? 화장실!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배우가 얘기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저는 연기에 대한 아직 그런 갈망이 있고 너무 하고 싶고 하는데 제가 연기를 쉬면서 그 나름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일상도 올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방송에 안 나오고 팔자 좋게 뭐 요리 배우고 꽃꽂이 배우고 뭐 애 키우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 너무 슬프고요. 아, 왜 그래? 우리 같이. 아, 왜 그러는 거야? 김성지 얘기하는데. 우리 씨. 그 정도 분량 받았으면 됐잖아. 우리 같이 치료받자. 왜 그러냐고. 지금 치시면 안 돼. 이게 털이 좀 날리는 거 같아. 하나 좀 먹을 거 있어요. 우리 같이 치지. 살살 쳤어. 내가 보기엔 이거 내년 네. 이맘때쯤에 다 헐벗을 거 같아. 제가 박수도 지금 크게 못 치고 있어.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보다 더 많이 날려. 그래서 그러니까 아, 내가 무슨 얘기 그러니까, 알겠어. 예, 저는, 작품 저는 뭐. 일부러 쉬는 게 아니라 네, 사실 저를 안 찾아주니까 저는 쉬는 건데 막말로. 근데 사람들은 방송에는 안 나오면서 뭔가 호화스러운 생활만 한다고 생각해서 팔자 좋게 노냐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방송 오래 쉬다 보니까 이렇게 소심해지고 이제 자존감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걸 보게 되면 너무 이제 마음이 좀. 김성훈 씨, 뭐, 드라마. 이제 저희도 많이 봤는데 올 거예요, 이제. 네. 근데 아직 저의 모든, 많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네. 이 털 때문에. 이 사람이 오늘 아주 참 정말. 네. 나가면 옷 벗으세요. 네.